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그 중국어 그 교육 프로그램 교체 투입이 됐는데, 이제 그 교육 담당 PD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교체 투입이 결정이 됐는데, 그 원래 제가 그 신청을 했다가 떨어져가지고 딱그한단그한 단계 커트라인 그안 돼가지고 떨어진 건데, 제가 그래서 그 대체로 이제 채워지게 됐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른 BJ들보다 다른 BJ분들은 한 3주 정도를 먼저 나갔거든요, 진도를. 그래서 저는 이제 4주차부터 들어간 건데, 일단은 그렇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그좀 아마 따라가는 데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그 진도를 따라가는 데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고, 아니 재촉하지 마시고 지금 집에 오는데 막몸 으스르스 해가지고 뭐냐 장기대회 나가기 전에 방송 겨우 켠 사람한테 그 혼자서 지금 빠이빠이 짜이짜이 사요나라 치고 있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는 잠깐 이제 킨 건데, 일단은 모르겠어. 이제 어떻게든 좀 따라가 보려고 막 계속 막 따라 할수 있는 만큼은 따라해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일단 머릿속에 있는 걸 정리는 좀 해봐야 되잖아요. 정리는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교재 지금 한 이제 이번 한어 여기 세 번째 파트를 나갔었네. 그 이름하고 나이 묻는 거 거기를 이제 나갔었어요. 그래서 아 교재 이쁜 거예요? 백지의 마인드맵이요? 아니요, 저는 그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첫 직장 때그첫 직장에서 그막 마인드맵 하는 거그 교육회사였거든요. 그 마인드맵 하는 거막 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나는 그거 초등학교 때도 마인드맵 배웠다가 제가 그 이후 안쓴게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 마인드맵 쓰는 게그 몸에 안 익으면 솔직히 아무리 다른 사람들한테 그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좀 사실 쓸모는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 하여간 이제 예상대로 집에 오는데 막그 이제 퇴근 시간대에다가 그 제가 이제 단국대 캠퍼스에서 버스 타고 나오잖아요. 단국대 캠퍼스에서 버스 타고 나오는데, 이제 학생들 수업 끝나는 시간하고 그 겹쳐버려 가지고 그 8100번 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그한 분당 한 정자역쯤 가니까 서 있을 자리도 없는 거야, 버스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의 명동까지 그 가축 수송을 했는데, 그 뭐냐 남대문 세무서하고 그 뭐냐 청계천 이가 교차로 거기를 이제 그 버스 정류소들 위치가 원래 그 서울이 광역버스들을 좀그 옆으로 다 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경찰에 딱 민원 넣었더니 경찰에서 그 이제 통행이 위험하니까 그냥 중앙차로 멈추게 그 오늘부터 아마 그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 하여간 겨우겨우 버스 타고 왔는데 일단은 막혔고요. 해서 집에 오니까 몸이 엄청 피곤했던 거예요. 집에 오니까 뭐막 몸이 엄청 피곤해가지고 그아 거기 그삭뭐 터졌던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몸 상태가 좀 약간 지금 뭐막 그냥 머리가 뜨거워. 머리가 뜨겁고 막그막 몸에 막 열이 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오늘은 일부러 방송을 조금 늦게 켰어요. 방송을 좀 늦게 켠 이유가 그 일부러 그 뭐냐 막 괜히 자습 방송 지금 여기서 켰다가 그 뭐냐 이슈 떠버리면 또 2시간 채워야 되니까 제가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몸 상태가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일부러 그 이슈 방송 안 뜨게 하려고 일부러 늦게 켰다는 거. 네, 여리빙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듣기로는 그 다들 굉장히 뭔가 일단은 저보다 3주 먼저 배웠으니까 다들 막 말들은 되게 잘하시는 거야. 다들 막 말들은 되게 잘하시고 그 미지수님이 제일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아니 몇 명이 봐야지 이슈 방송 뜨는 게 아니고 보통 그매 시가 매시 정각에 그 이슈 방송 스케줄을 한 2시간 정도 띄워줘요. 그 이슈 방송 스케줄이나 실시간 화질수는 보통 2시간 정도 가는데 보통 좀 아무리 늦어도 한 2, 3분 전에는 그 방송을 켜놓으면 이슈를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그좀 컨텐츠가 좀 좋은 주제들 보통은 그 방제를 갖고 보통은 방제하고 카테고리를 갖다가 그 이슈를 노출을 해요. 그 편성팀에서 그 실시 그 방송 리스트들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게 몇 분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을 알다 보니까 지금 몸 상태가 좀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지금 조금 늦게 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배웠던 게그 뭐냐 너 이름이 뭐니? 네, 그 양희은 씨의 그 최고의 유행어죠. 너 이름이 뭐니? 이거 지금 내가 어조를 지금 기억이 지금 머리가 지금 띵해가지고 그 기억이 잘안 나는데 니찌야오 샤머맹즈 이 어조 많았나? 어쨌든 제가 이거는 그대로 지금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냥 녹화해서 제가 통으로 그냥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그 뭐냐 유튜브에다가 재생목록 그 중국어 연습 카테고리 그 만들어 놔가지고 방송국 VOD에도 올릴 거고 그 유튜브에도 올릴 거예요. 니지아오 샤마 맹제 하여간 왜냐면 제가 약간 몇몇 어조가 약간 제 말하는 말투 때문에 조금 그게 살짝 좀그 교정이 좀 필요한 말투기는 해요. 그 중국 사람들 욕하면 후덜덜이라고?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미션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길거리에서 중국어로 말 걸기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솔직히 나 지금 오늘 한번 그 코엑스에서 그거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외국인으로 보일 만한 사람들한테. 오늘은 시간이 안 될라나? 하여간 코엑스가 그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코엑스가 일단은 타겟이고 어차피 제가 오늘 프리겁 스튜디오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몸 컨디션 봐서 제가 할 거고요. 뭐냐 제가 그 페이님 개인 카톡이 있기 때문에 좀 이번 주 미션은 어떤 거 하면 되는지는 좀 제가 다시 좀그 자세히 좀 확인차 한번 좀 연락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아니 지금 그 얘기도 있어요. 인천 차이나타운 어때요 하니까 그 어제 방송에서 어떤 시청자가요 자기가 인천 출신이라고 차이나타운 오면 그 중국인 역할 대행 더하기 에스코트 해드린다고. 아 가서
그러면 우리가 짜장면 사줘야 되잖아. 그리고 일단 집에서 멀어요. 그 다들 이제 서울에서 오거든요. 그 페이님은 모르겠는데 그 페이님이 그 운영하는 그 중국어 학원은 그 단국대학교 입구 근처에 있어요. 단국대학교 정문 삼거리 딱 앞에 있고요. 그 앞에 그 아파트 상가 그 건물에 있고요. 그리고 그 저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그 BJ 4명 중에서요. 그 왔다 갔다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사람이더라고. 응. 다른 분들도 다 서울이긴 한데요. 그 제가 다른 BJ들보다 오는데 왔다 갔다 소요 시간 제일 오래 걸려요. 안그 제일 안 막혀도 제일 안 막히는 시간대에 왔다 갔다 해도 2시간이 걸리더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역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서울역까지 버스를 타고 간 다음에 서울역에서요. 8100번이 그 회차지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예요. 응? 회차지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야. 그러니까 그 나는 8100번을 타고 거의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노선을 하나 더 타야 되니까 그 환승할 때 걸리는 시간까지 추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2시간 갖고는 간당간당하더라. 제가 통학할 때 편도 2시간 이상이 걸렸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너 이름이 뭐니? 할 때, 니 쟈오 샤마 빙즈 하고, 그 다음에, 그, 왓쟈오 한 다음에, 왓쟈오 한 다음에 이제 자기 이름을 대면 되는데, 지금, 그, 내 이름을요, 그 중국식으로 하게 되면요, 굉장히 사실 좀 큰다? 그, 약간, 제 본명이 승훈이잖아요. 신승훈 할때 승훈. 그래가지고, 제가 페이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발음이 조금, 그, 어감이 조금 어렵대요. 그, 표현이 어렵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뭐냐, 지식인을 갖다가, 그, 이름을 하자. 그게 약간, 기억나기 쉽다. 근데 이게, 중국 쪽에서는 아직도 무슨 무슨 분자, 무슨 무슨 분자라는 이름을 쓴대요. 그래서, 그 어쩌다 보니까 나는 지식 분자가 된 거야. 지식 분자가 돼가지고 그 지식 번쩍 지식 번쩍 아마 이렇게 불렀나? 하여간 그 지식 분자라길래 일단은 그 단어를 다시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제가 좀더그 불러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제가 일단은 그 단어를 제가 이야기를 할때 제가 좀 머릿속에서 좀 충격이 오는 거를 좀 벗어나는 연습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약간 그런 얘기.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정치 시스템은 정치 시스템은 사회주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그 뭐냐 채팅은 안 치셨는데 저랑 같이 그 중국어 배우는 BJ 한 분이 왔다 가셨거든요. 예, 제 방송 와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그몇 살이고. 몇 살이고 할 때? 니찐년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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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 도었다. 막 이렇게 손짓을 하던데. 하여간, 네, 겐조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니찐년도었다 할 때, 근데 저는 그, 나이 이야기하기가 좀 쉬웠던 게, 그 책에,
예시로 나와 있는 숫자들을 좀 순서를 바꿔서 전화하면 됐었어요. 워 찐옌, 워가 나를 뜻한 얘기잖아요. 그이 중국어에서의 그 워, 나를 뜻하는 게요. 그 한자에서 나자가 있어요. 나자는 나도 쓸줄 아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나? 어쨌든 획그 필순이 좀 다른 거는 그냥 뭐 다른 거 그냥 알아서 넘기시고요. 저는 어차피 고3 때 한문 주관식을 빵점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나 자는 그래도 한자가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그래서 수이가 몇 살, 몇 살, 몇 년을 살았다 뭐 그런 거를 나타내는 그 뜻이라서 거기다 붙이는 거고요. 뭐 질문하셔도 돼요. 질문 수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냐 러스니 헌 가오싱, 러스니 헌 가오싱. 아, 어조는 제가 다시 한번 방송 다시 보기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페이님 방송 다시 보기 열심히 봐야 될것 같고요. 그거 식사는 하셨습니까? 약간 그런 뜻이잖아.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네좀좀더 연습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제가 내일은 연습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거를 할 거거든요. 제가 그 뭐냐 그 일단은 중국어 어조 성조, 중국어 성조도 솔직히 좀 제가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아아아아 이건 이네 가지 성조가 있잖아요. 1성, 2성, 3성, 4성.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솔직히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같은 음절이 있어도 성조가 다르면 그 철자가 같아도 성조가 달라지면 그 단어의 뜻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저 그것도 지금 뭐냐 글씨체 입력 그것도 그 받아야 돼요. 그 번체하고 간체? 그다 받아야 될것 같기는 해. 번체하고 간체하고 핸드폰에다가 다 글자 받아서 네 써야 될것 같고요. 谢谢. 감사합니다. 뭐 그런 뜻이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좀 런스니 한 가오싱, 가오싱. 아, 이 방에서 배운다고요? 저도 오늘 처음 배우고 왔는데, 저도 오늘 처음 배우고 왔는데, 저도 오늘 처음 배우고 왔는데, 그 뭐냐, 좀 중국어 관련해서 좀더그 정확하게 배우고 싶으시면 그 페이님 유튜브 가세요. 페이님 유튜브에 가시면 되고요. 저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어쨌든 이 이거 패턴 연습 뭐 이런 거저 문제 좀더 풀어보고 이거는 그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그 제가 이제 연습 이제 중 이제 모르겠어요. 좀 아무래도 언어라는 게 계속 이렇게 좀그니 친이에 떴다 맞지?
니찌니엔 뚜었다. 너 이름이 뭐니? 일단 이거 하나는 기억나요. 니찌니엔 뚜었다. 너 이름이 뭐니? 중국 진출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 플랫폼 방송하던 분들 많았잖아요. 그 중국 플랫폼 방송하는 분들 많았는데 그분들이 다그 사드 이후로 그걸 접었거든요. 그 사드 배치 이후 그걸 접어가지고 그 아마 제가 이런 방송 컨텐츠 이런 거 갖다 중국에 진출할 가능성은 딱히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제 원래 역사 컨텐츠를 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배경 지식 뭐 이런 거 확대 차원에서 배우는 거라서 중국 가시면 황제 대접 받을 상이라고? 응? 어? 진짜?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지금 제가 머리도 좀 약간 몽롱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몸살 때문에 그 몸살 때문에 일단 기억나는 것만 좀 일단은 그 연습을 해봤어요. 연습을 해봤고 그 오늘은 그래서 길게는 안 하고 그냥 한 20분 정도만 그냥 짧게 녹화를 하는 거고요. 그또 이제 제가 오늘 장기 대회에 그 출전도 있고 하니까 사실 그래서 길게는 못 해요. 컨디션도 좀 조절을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일단은 중국어 관련 이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다른 BJ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도 빨리 그분들 하는 만큼은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그 스피치 컨테스트 순위권이라도 들죠. 뭐 어쨌든 중국 진출설은 나중에 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